아. 뭐? 아, 뭐? 너 그. 너 내가 스케줄 확인하라고 했지? 저기요. 어? 저 김영화 배우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 와, 대박이네. 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배우님을? 저 아세요? 아, 요즘에 배우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천만 배우님께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런 일 다 있고. 제 천만 배우요?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배우님, 저희가 지금 역할 하나가 빠졌어요. 아, 지금 그분 실명을 제가 밝힐 순 없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엄청 유명한 분인데, 제가 아무튼 배우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엄청 큰 역은 아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안 찍을 수도 없고, 지금 아, 정신이 이제 하나도 없어. 정신 하나도 없고 진짜 아, 막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딱 배우님 보니까 이건 뭐? 어? 영화에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치? 어, 예. 여기 딱 이 배우님이 출연해 주시면 저희 영화가 어디 뭐 해외 막 이런 뭐 영화제? 뭐 이런 데 갈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치? 네, 맞습니다. 아, 아니, 제가 그렇게 또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소속사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희한테 잠깐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잠깐 통화하면 되는. 아, 근데 또 그게 여건상 쉽지가 않고. 저 소속사 없는데? 어, 진짜요? 어, 나오셨어요? 어, 제가 소식 늦어가지고. 어, 잘 됐다,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예. 네. 아, 배우님 정도면 이 정도는 진짜 가볍게, 살짝게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에, 배우님, 저, 이 영화 좋아하시죠? 예, 네, 뭐, 영화 좋아하죠, 예. 네. 영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이게 또 막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아, 워낙 공부하신 스타일이라 들었지만.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아, 아유, 센스가 있으시구나. 근데 아쉽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아,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저 진짜 사활을 걸고 찍고 있어요. 저 이번에 중요한 거 해야 되거든요. 어떤 역할인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아,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감정 잡고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아니, 제가 요즘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애정은 나중에.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오늘 꿈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 애정은 나중에라니까. 근데 제가 꿈에 좀 기민하거든요. 뭐 어떡해요? 그 사람이랑 저랑 엄청 큰 다리를 건너요.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다리를 건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건널 때 뭔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나는 배우로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엄청 길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이랑 계속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팍 뭐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깼어요. 선생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생각해요? 컷! 와, 죽이네 진짜. 와, 진짜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이렇게 유명하신 분 앞에서 보니까 신기해서. 제가요? 아니요. 아, 뭐야. 천만 배우가 겸손한 척해. 자꾸 천만 배우. 근데 저 사실 그 영화 안 봤어요. 네 명 중 한 명이 본다는데 나만 안 봤네. 죄송해요. 아,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저 대신 그 딴 거 봤어요. 그 죽는 거 싫어. 그 글 쓰는 게 죽는 게 싫어. 죽는 것보다 싫어, 맞나? 네, 맞아요. 어, 그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아, 어,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이 더 좋았어요. 그래요? 어떤 게요? 근데 뭐 별로 그런 거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여기 왜 오게 되신 거예요? 저 그냥 일하러 왔다가 감독님이 갑자기 출연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 씨가 그건 유명하니까. 복잡하신가 봐요. 아니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여기 정류장 찾기 힘든데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 저 혼자 가주세요. 아니에요. 여기 진짜 찾기 힘들어요. 같이 가요. 살지 않았어요? 네? 중국에서 연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그 이게 다인 여자라는 제목으로 학생들끼리 연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때 작품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제목 있었나? 그쵸, 맞아 맞아. 어, 어떻게 그 왜요? 그때 저랑 같이 연기했었잖아요. 네? 그 왜 강 북쪽에 들판밖에 없었을 때 이렇게 그 딱 중앙에 연습실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뭐야 못 믿네. 아니 갑자기 그러시니까. 그러면 그 학교 후문에서 저랑 가지튀김 먹은 거 기억나요? 뭐 다른 사람도 있긴 했지만. 네? 아, 그 가지 이렇게 덩어리로 크게 썰어가지고 빨간 양념으로. 아니 그때 배우님이 돈이 없어서 제가 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배우님이 시 써준다고. 제가요? 시요? 아니 어떻게, 아니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아니 갑자기 시 써준다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 써줬다니까요 저한테? 아 지금 미친놈인 줄 알았어. 아, 귀엽긴 했어. 이거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아, 뭐 영화씩 타보실래요? 네? 이거 되게 편해요. 네, 괜찮아요. 타보세요. 아이. 제가 더 신기한 거 얘기하실까요? 뭔데요? 제가 왜 연기했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진짜 몰라요? 아, 네, 맞춰봐요. 혹시 저 때문은 아니죠? 저 사실 태희 오빠 때문에 연기했어요. 아, 기억나요? 연출도 태희 오빠? 아, 네, 태희요. 아, 내가 태희 오빠 때문에 연기를. 아,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혹시 연락해요, 태희 오빠? 뭐 하잖아.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결혼하고 직장 다닌다고. 아, 진짜요? 어? 근데 영화 씨도 연기 그만두지 않았었어요? 네, 그랬었죠. 영화 씨, 아까부터 뭘 그렇게 생각해요? 쌍둥이 자리. 뭔 소리야? 보시죠. 어, 저 사자 자리인데. 아. 뭐 아무튼 좋아한단 말이 연기할 땐 쉬운데 뭔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말로 안 하면 모르니까. 어? 영화 씨 잘하나 보다. 아니요, 저도 뭐 그냥 잘하려고 노력한. 근데 그때 저희 같이 했던 연극 내용이 뭐였어요? 아, 그거 제가 작가였는데 이제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 거죠. 이제 영하 씨가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고. 저 뭐 또 기억난 거 하나 있어요. 뭔데요? 깊이와 무게를 혼동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뭐예요? 저랑 연극 때 했던 대사. 대본에 없어가지고 태규 오빠한테 엄청 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대사 두 줄밖에 없는데. 아. 네, 틀렸다고. 아. 근데 자긴 좋다고 계속 하고. 아, 진짜 약간 좀 미친놈. 근데 저 그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이제 그러면 뭐 어디로 가세요? 저 뭐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아... 집에 기다리는 사람 있어서. 진짜요? 그럼 저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 가지세요? 어? 가지. 어, 가지. 저 가져요? 네. 저 이제 기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반가웠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